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관을 지나 이제 저는 자연이 만든 장엄한 풍경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이트벤하두를 떠나 황량한 풍경 속을 달려온 지 3시간쯤 지났을까요? 풀 한 폭이 없는 아틀라스 산맥의 바위산 아래에서 거짓말처럼 나타나는 초록빛 마을, 토드라 협곡의 물로 비옥한 땅을 갖게 된 오아시스 마을 팅기르입니다. 슬람 알레이쿰. 기델 레베스 레베스 함드릴라 레베스 아나 سأل أقدم لكم واحتي وحاتودغا وحاتودغا هي واحة كبيرة فيها 35 كيلومتر أوكي شاسعة واحة واحة جميلة بالنخيل مليئة بالنخيل بداية الواحة مضايق تودغا هناك منتجع ومكان سياحي معروف عالميا يسمى مضايق تودغا لغورد تودغا 오아시스라는 단어에 딱 맞는 풍경이죠. 토드라 협곡 인근에는 이런 마을이 여러 곳 있다고 합니다. 오, 미끄러워. 이야, 오, 미끄러워. 슈크란. 오, 슈크란. 척박한 사막 기후 속에서 이렇게 푸른 오아시스 마을이 여러 곳이나 생길 수 있었던 건 토드라 협곡에서 발원해 여기까지 흘러오는 이 힘찬 물줄기 덕분입니다. 와, 지금 대추야자 농장에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살짝살짝 보이는 대추야자 나무들이 굉장히 높아요. 모로코 오아시스 마을의 상징은 쭉쭉 뻗은 이 대추야자들이랍니다. 지금 길을 가다가 갑자기 풀을 뜯더니 막 뭘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하다 라스. 하다 라스.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지금 낙타의 머리라고 하네요. 환영의 의미로 선물을 주신다는데 이 플리피 어떻게 낙타로 변신할까요? 메달리아 من نوع ميداليا هذيك ميداليا خاص بالزوار والسياح نقدم لها مرحبا شكرا هذه هديه شكرا المغرب يعيش فقط جمل واحده واحده فقط لكن في اسيا تبوت ايوه هذه هذا يعني جمل مغربي مغربي 마가리비. 그냥 순식간에 하나를 만들어주셨는데 이게 지금 낙타래요. 그래서 낙타 메달이라고 하면서 선물이라고 주셨어요. 깜짝 선물도 받고 산책하듯 걷다 보니 어느새 대추야자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디 알완 아디 알와 콜레 나흘라 라아일라 تقوم بصباغه نخلتها نخلتنا مثلا وهذه نخلة لعائلة أخرى أو لمنطقة أو لدوار دائما لكثرة العدد النخيل لابد من التمييز 여기 보면은 대추야자 나무에 좀 약간 페인트색이 돼 있거든요.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주인에 따라서 나무 색깔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주인을 구분하기 위한 색깔을 칠한다고 하네요. 와. 오아시스 마을 사람들의 가장 귀한 재산, 대추야자. 모로코에서 나는 대추야자 종류는 100가지가 넘는데 여기 남부 지역에서만 40종 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축복받은 땅이죠. 하디 하디 낙.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지 너무 궁금해. 왜냐면 이게 낮은 높이가 아니거든요. 대추야자는 최대 25m까지 자라는 키 큰 나무인데요. 게다가 열매는 꼭대기 주변에서만 열린대요. 와. 무슨 그냥 집에 계단 오르듯이 올라가시는데요? 와. 나무 타는 사람은 여유로운데 올려다보는 사람은 아찔합니다.
와. 이렇게 직접 나무를 타는 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농장에서도 숙련된 베테랑들만 할 수 있대요. 어느새 대추야자 나무 꼭대기까지 도착. 송이송이 모여있는 대추야자 열매들이 보입니다. 아. 네, 이만 레슨 약혼을 무사히도 피탓.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아래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밑에서 바구니를 나무 꼭대기로 올려주면 열매를 일일이 손으로 따거나 줄기 전체를 잘라서 담아 내려줍니다. 조심조심. 마침내 어렵게 얻은 대추야자 열매들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우와. 와, 미싸. 와, 엄청 컸네. 기지? 기지르 마샤알라. 와. 아랍에서 흔하게 먹던 대추야자였는데 이렇게 어렵게 수확하는 건 처음 알았어요. 와, 엄청 무거워요. 와. 3kg 타크리반. 40. 40? 나흘라 카믈라 200. 와. 저보다 더 무거운데요. 진짜. 아! 대추야자는 짙은 갈색에 주름이 잡혀 있어야 잘 익은 거랍니다. 바베타무르 탐. 이지메라탐. 와, 이 달콤한 향이 여기서 계속 솔솔 풍기는데요? 아크데르에쿠모 마샤라탐? 마샤라탐. 이거 바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드위야 라. 라? 라. 타비아이 뷰. 나츄리. 이거 완전 유기농. 이거 무슨 약 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완전 자연의 그 맛. 타비아이 자민 꿀미나 타비아 자민 타파달. 진짜 와, 진짜 맛있어요. 이게 단 게 약간 그 인공의 단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전혀 그런 맛이 없고 제가 아랍에 갔을 때 타무르를 진짜 대추야자를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딴 거를 처음 먹어보는데 그거랑 또 다른 맛이에요. 보통 저희가 시중에서 먹을 수 있는 대추야자는 좀 말린 건데 이거는 딴 거 바로 그대로의 맛인데 오, 제가 생각했던 맛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일단 후레쉬합니다. 와, 맛있는데요? 재미있다. 쑥갈. 베스 쑥카르 따비. بعد القط يكون الفلاح سعيدا بقطف التمر لان هنا موسم قطف التمر يكون عند العائلات البركه والخير من اجل البيع. 대추야자 열매가 무르익는 10월 중순경에는 3일 동안 대추야자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오아시스 마을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대추야자. 여기선 먹는 방법도 특별하더라고요. 마샤이 لأن الشاي فيه سكر والحق والتمر فيها سكر لا يلتقيان. سكر طبيعي سكر اصطناعي وسكر طبيعي لا. 제가 다른 아랍 국가에 있었을 때는 타무르랑 아랍 커피랑 또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그 아랍 커피는 좀 약간 쓴맛이 있어서 거기서는 이제 단맛과 쓴맛의 조화인데 여기는 이제 단맛과 약간 우유의 조화 이런 조합으로 먹나 봐요. 말 하립 미야빈이야? 잘 익은 대추야자는 곶감과 찐 고구마가 섞인 것 같은 아주 달콤한 맛인데요. 아, 참말.
이 마을 토박이 모하메드 씨 추천대로 우유랑 먹었더니 궁합이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먹으라는지 알 것 같아요. 이 타무르의 단맛이 훨씬 더 우유와 부드럽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입안에서 더 좋은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고향 사랑 지극한 모하메드 씨는 지질학 전공자로 토드라 협곡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다음 여정에도 동행을 부탁했습니다. 팅기르 마을에서 15km 거리에 자리한 북아프리카의 그랜드 캐년 토드라 협곡. 아반디콤 빌마다엑 토드라. 아크바르마다엑 빌마가리. 오. طوله 1 كيلومتر وارتفاعه تقريبا ما بين 300 و400 متر هذا هو اكبر مضايق في المملكه المغربيه هناك كثير من المضايق ولكن هذا اجمل واكبر وكما ترون السياح ياتون بكثير من جنسيات مختلفه ساقدم لكم بطاقه تعريفيه 토드라 협곡은 하이 아틀라스 산맥 최고의 비경으로 꼽힙니다. 마라케시에서 사하라로 가는 길 위에 있는데 사막으로 가기 전 들르는 여행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찾았던 가을은 방문자가 가장 많은 시기였어요. 풍경도 너무 좋고 너무 예뻐요. 물이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저기 보면 사냥도 엄청 많고 그래서 오길 진짜 잘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등반가들의 모험심을 부추기는 깎아지른 붉은 절벽. 그 장엄한 바위성에는 까마득한 지구의 역사가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와, 여기가 과거에 엄청 옛날에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이게 솟아올랐고 그리고 이게 점점 벌어지면서 거기에 물길이 지나가면서 이렇게까지 파였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와. 흐르는 맑은 물은 좀 전에 제가 지나온 오아시스 마을의 젖줄입니다. 우와! 바로 떠서 마셔도 될 만큼 수질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재미! 시원해요. 너무 맑아서 협곡 바닥이 훤히 들여다볼 정도였어요. 아, 후마. 여기 살짝씩 뽀글뽀글한데 여기서 이렇게 물이 올라오네. 송골송골 샘솟는 지하수 보이시죠? 이런 데에서 이제 물이 처음 이렇게 흐르기 시작을 한대요. 이렇게 되게 작은 옹달샘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은 물들이 흐른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때묻지 않은 이 물의 순수함도 토드라 협곡의 경이로운 풍경도 이방인을 따스하게 맞아준 오아시스 마을의 풍요로움도 오래도록 지금 그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모하메드 씨도 감사했어요. 안녕.